이데일리 TV입니다. 서울 반도체, 롯데칠성, P&E 솔루션, 자이언트 스텝, 서진 시스템, 리노 공업, 우리 기술 투자 오스템 선정했고요. 한국경제 TV는 3일 CNS, 레인보우 로보틱스, JCN 시스템, 심텍 두산 밥캠, 그리고 IA, 빅히트, 덕산 네오룩스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는 인텍플러스 선정했고요. 트루윈, 그리고 SK하이닉스, 원익 IPS, 넷패스, AP시스템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MTN입니다. 현대제철, 참 좋은 여행, 빅히트, LG전자, SK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관심주들 정말 다양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순위 뽑아야 되나요? 안 뽑아도 됩니다. 안 뽑아도 됩니다. 네. 바로 안 계신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안 알려주셨는데 방송하면서 알려주시네. 네. 제가 뭐 종목을 바로 갈까요? 예,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부터 볼까요? 오늘은 제가 그 두산 박켓하고 그다음에 트루인하고 그다음에 빅히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두산 박켓 같은 경우는 한국경제TV에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예. 트루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빅히트 같은 경우는 조금 겹쳤어요. 보니까는 한국경제하고 MTN 아주 겹쳐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두산 박켓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뭐 미국에 있는 회사를 두산에서 좀 인수를 해가지고 좀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애국 기업 집에 지주회사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이제 뭐 이제 두산 인프라코가 지금 이제 지분이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뭐 매각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뭐 두산 중공업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 쪽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때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강력하게 좀 밀고 있고 그 영향이 뭐 어제 저녁에도 주가에 상당히 강하게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8년 동안에 거쳐서 뭐 다리라든가 교양 인프라 그쪽에는 한 $6,200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 인프라 쪽에서는 $6,500 그다음에 제조업이라든가 육성 쪽에다가는 한 $5,800 그다음에 하해 취약 계층에다가는 $4,000억 정도 달러를 투입한다는 이야기 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건설 기계 이쪽이 아무래도 호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두산 바켓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 기계 쪽에서도 컴팩트 건설 기계가 있고요. 포터블 파워 이제 이쪽 있는데 이 컴팩트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 이제 공사 현장이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하수도 이렇게 공사할 때면 조그마한 그런 그 저기가 있어요. 불도저가 있단 말이에요. 큰 거에 와가지고 그걸 땅을 이렇게 조금 파야 되는데 큰 거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 미니 그 있는데 그게 이제 다 밖에서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시장이 지금 많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언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설 장비 자체가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업황 자체가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내일 선거가 있는데 예. 뭐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3월 30일에 얘기 보면은 이 연봉이네요. 연봉이 좀 만들어진 게 조금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눌림을 좀 줬을 때 한번 보자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내려온다기보다는 지금 한 36,500원대 이 정도 자리가 지금 지지를 좀 해주는 그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 좀 내려오면은 한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가 주식은 싸게 사야 돼요. 네. 아무리 좋은 회사에도 주식이 비싸면 저는 사질 않거든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도 물건 어때요? 싸야 기분이 좋죠. 그래서 제 주식도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을 때 우리가 한번 공략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어쨌든 포트폴리오 상을 넣어두시고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밥캣이고요. 어쨌든 좀 미국에서든 우리나라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뭐 사회적 인프라 뭐 그리고 또 신산업 인프라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신산업 인프라 쪽에 좀 속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두산 밥캣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라는 게 계속해서 축적이 됐던 거고 또 시장에서의 어떤 그 자기가 계속 갖고 있었던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이게 기초 이렇게 건설이라는 쪽에 한번 시장 점유율이 잡히게 되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상대가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두산 밖에뿐만 아니라 뭐 LS, 뭐 풍산 하나 솔루션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 중에서 본다면 뭘 보세요? 두산 밖에시어서 두산 밖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두산 밖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막 올라간 것은 제 스타일이 좀 아니라서 아마 이제. 작년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막 이렇게 시장에서 막 급등하고 막 알려주고 그런 종목들보다는 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또 앵커님께도 제가 그런 종목도 언급을 드렸었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 당황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네, 두 번째는 트루인을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예. 종목은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이제 자율주행까지 같이 연결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운행에서 꼭 필요한 거 있죠. 엑셀. 우리가 가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스톱해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라든가 엔진 쪽에 좀 적용되는 이런 센서라든가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를 좀 개발하고 개발이 끝난 게 아니라 제조도 하고 그리고 제조해서 또 공급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인쇄전자 기술이라든가 카메라, 이미지 센서에 대한 그 기술력을 좀 보유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이제 시리우스라는 그 회사를 이제 흡수 합병하면서 적외선 이미지 센서를 좀 개발하고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카메라 쪽과 동시에 아시겠지만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어때요?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드론 쪽은 조금 안 갔어요. 주가들이 좀 가긴 갔는데 뭐 시장에서 완전히 확 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드론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그 기아차 쪽이죠. 전기차 EV 시스 쪽에다가 이 스위치를 좀 독점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움직였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현대차에다가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오닉5에다가도 뭐 전기차용 스위치 제품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기차하고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니오 쪽에다가도 전기차용 센서죠. BPS를 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지금 트루인 같은 경우는 레이더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자율주행 하는 데서도 뭐 테슬라 쪽에서 한 이야기 또 다른 쪽 이야기 어떤 것은 조금 어떤 인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떨어진다. 뭐 가격이 비싸도 이걸 사용 안정적인 사용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뭐 차츰 시간이 지나면은 다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까. 그다음에 또 팀쿡 CEO가 자율주행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봤을 때. 2014년도에 좀 상장을 해가지고 월봉을 보면은 거의 이제 그 하락에 장기 하락의 우파동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끝나갔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기 하락 우파동을 좀 마무리 짓고 이제는 조금씩 이게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성장성을 좀 반영을 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다가 120일선에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상승은 하고 있는데 시가들이 좀 빠져서 음봉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음봉 가격에서 오늘 가격에서도 매수해도 무방할 것 같다, 무난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인 눌림을 주고 나서 뭐 크게 뭐 급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음봉하고 양봉을 좀 비교했을 때도 양봉이 더 많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세 자금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5,430원인데 좀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뭐 지난 2월 18일이었죠. 뭐 6,210원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300원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지금 4,750원 정도 이 정도 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좀 작고 좀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루윈 살펴봤고요. 6,300원대까지 1차 목표가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갈게요. 빅히트라고 하셨나요? 네, 네. 뭐 빅히트 설명할 필요 없죠. 뭐 네, 이제 하이브죠, 사명은. 네, 이제, 예. 이제 사명이 바뀌니까 이제 하이브로 바뀌긴 하는데 지금 이제 기업에 어떻게 보면 좀 커지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흡수 합병하다가 또 분할했다가 막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좋지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뭐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 BTS죠. 이후에 이제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좀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근데 빅히트 쪽에서도 지금 방시혜 의장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그 회사 쪽에 그 인재들을 좀 채용하실 때 또 뭐 좀 데리고 왔을 때 보면 IT 쪽 관련된 종사자들 많이 좀 데리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히트 쪽도 플랫폼 쪽으로 예. 좀 방향을 좀 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 쪽보다도 이제 플랫폼 쪽으로 이렇게 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뭐 상장한 위에 계속해서 좀 좋지 않았다가 올 1월 달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보시면은 이런 파동이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또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상승세가 뭐 30만 원 갈 것인지 아니면 32만 5천 원 갈 것인지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짧게 아까 트리륨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이 뭐 중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하셨다가 갑자기 뭐 장중에 뭐 급등이 나옵니다. 뭐 7% 8% 이게 급등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분할로 해가지고 좀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히트, 뭐 이제 하이브로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빅히트로도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하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게 종목명이 아직까지는 빅히트 바뀌지 않았어요. 예, 바뀌지 않아서 맞습니다. 제가 빅히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아차도 얘기 나왔다가 얼마 전에 기아로 바뀌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빅히트 25만 8천 원 흐름입니다. 뭐 3~4%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기업 잘 또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관심주 확인해 봐야겠죠?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일신석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진 종목보다는 네. 조금 우리가 좀 알 수, 조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뭐 건축 뭐 석재 뭐 이걸 가공해서 판매까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석산을 경기도 포천에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석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유용합니다. 그 석산에서 나온 걸로 해서 시멘트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또 나온 자갈들을 골재들을 이게 사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골재별로 해서 또 아스콘에 또 들어가서 또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 석산 하나가 상당히 많은 좀 역할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가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 제가 예. 우리 큰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아, 이게 움직이시는 게 네. 45분까지인가요? 조심스럽게 움직였는데요. 네, 예. 45분까지인가요? 네, 그래도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일단은 이제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종합 건설, 종합 석재 회사로서 일단은 뭐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들을 좀 보면은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30만 호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러면서 뭐 국유지에서의 뭐 서울형 지분 정립형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적률을 올리겠다 상향했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도시 계획에 있어서 규제를 협파하겠다 그리고 민간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 해서 공급에 늘린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석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엌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요즘 대리석으로 이렇게 많이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LH 쪽에서 올해 임대 주택에서 14만 호 정도 또 공급한다는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다. 뭐 최근에 또 이제 마감 재료들이 고급화 좀 되고 있고 뭐 천연 재료에 대한 뭐 선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자재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게 보시면 작년 4월부터 해서 쉬지 않고 계속 빠졌거든요.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1년 됐으니까 아마 이제 주가가 좀 갈 때 됐지 않았느냐. 그리고 28일에 보시고 그다음에 3월 9일에 바닥을 이중 바닥을 찍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현재가가 1,890원인데 1,885원 매수가 한번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2,250원 손절 라인은 1,82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자재 관련해서 일신석재 꼽아 주셨고요. 목표가는 2,250원으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